안녕하세요, 이만석입니다. 이런 음식 발효되나요? 한번 보겠습니다. 아, 이거 발효됩니다. 자, 오늘 발효 주제는 조선간장입니다. 자, 여러분들 집에 보면 조선간장이 있죠. 그 외간장, 외간장하고 조선간장 차이는 외간장은 발효가 안 됩니다. 이상하게 이미 이제 뭐 발효가 다 뭐 끝난 건지 뭐 그건 모르겠는데 외간장은 이제 저희들 그 발효 종작용까지 발효를 해보니까 뭐 발효가 이거 뭐 되는 둥 마는 둥 뭐 이렇게 합니다. 근데 이제 조선간장은 발효가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. 그래서 조선간장을 발효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아주 간단합니다. 아주 발효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. 근데 이제 조선간장을 여러분들이 발효를 하고 난 뒤에 드셨을 때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.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할머님이 계세요. 근데 이 할머님은 이제 간장을 이제 집에서 직접 담으시는 분입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래 이제 그 메주 가지고 뭐 된장 담고 뭐 이러다 보면 이제 그게 나오는 게 간장이잖아요. 일단 간장 빼고 간장을 이렇게 뽑아내죠. 뽑아내고 그다음에 남은 거 가지고 이제 된장을 이제 만든다입니까? 이제 메주가 장을 만들면 그러면 집에서 직접 장을 담그는 분이에요, 이 할머니가. 근데 이제 이 할머님이 이제 저희들 그 이 유원 플러스균 이제 발효 종자균을 이제 구매를 하셨습니다. 해가지고 이제 그 이렇게 그 집에서 직접 담은 그 조선 간장에다가 이제 이 발효 종자균을 넣었어요. 예, 넣어가지고 뭐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그 기간을 뒀습니다. 두고 난 뒤에 이제 그 간장을 가지고 미역국을 끓였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그 미역국을 끓일 때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미역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 유원 플러스균으로 발효를 한 조선간장이죠. 예, 그 조선간장을 이렇게 간을 조선간장으로 간을 맞췄답니다. 그리고 물을 이렇게 넣어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푹 끓여 가지고 이제 그 할머님이 이제 이빨이 안 좋으시고 그러니까 미역국을 푹 삶은 거죠. 미역이 흐물흐물해질 때까지. 그렇게 해가지고 이 할머님이 이제 드셨대요. 근데 거기에 일체 뭐 마늘이니 파니 뭐 저기 뭐 소고기니 뭐 저 뭐 뭡니까 저기 그걸 뭐라 그러죠 바다에서 나는 해물을 마이가 조개 예, 조개고 뭐 가자미고 아무것도 안 넣었대요. 그러니까 간장 조선간장 발효한 거 하고 그다음에 미역하고 물만 넣었답니다. 넣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푹 끓여서 이제 미역국을 끓였는데 이렇게 딱 드시니까 옛날 우리 그 저기 미역국 맛 있잖아요. 옛날 정말 우리 어릴 때 그 먹던 그 미역국 맛, 그 미역국 맛이 나더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아무 양념도 안 넣는데,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집 어떤 집안 이제 음식 맛은 장 맛이라는 말이 있다입니까, 그죠? 그래서 장이 맛있으면 그 집안 음식들이 다 맛이 있습니다. 이상 요리가 다 이렇게 맛나죠. 근데 이 장맛 중에서 이제 우리가 장이라고 그러면 간장, 된장, 뭐 고추장 뭐 이런 게 이제 장이잖아요. 그래서 이 조선 간장 맛이 아주 좋을 때 그 딱 그것만 넣었는데도 옛날 우리 그런 맛이 날 정도로 그 할머님이 그걸 저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.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바로 저는 또 그 이야기 들으면 또 실험을 하죠. 그래서 집에 있는 이제 이 그 직접 담은 이제 조선간장을 가지고 이제 요 유원 플러스균을 넣었습니다. 넣는 거는 요런 이제 보통 한 500ml 그 병 정도에다가 요 안에 보면 이제 요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. 스푼이 이렇게 스푼이 있어 가지고 요 스푼 가지고 요 한 스푼을 뜨면 여기 1g이에요. 예, 요게 가로로 돼 있습니다. 분말로 요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요걸 이제 500ml 병에다가 이제 두 스푼을 넣었습니다. 두 스푼을 넣고 뚜껑을 딱 닫고 선선한 곳 선선한 곳 붙으면 그러면 이제 부엌 같으면 뭐 이렇게 천장 위에라든지 이런 데 보면 선선하잖아요. 근데 그런 데다가 6개월 정도를 그냥 가만히 놔뒀어요. 예,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딱 붙입니다. 이거 매를 며칠 날 유원 플러스균을 두 스푼 넣었다. 이렇게 이제 딱 글자를 하나 적어놓고 한 6개월 정도 놔뒀어요. 놔두고 난 뒤에 이제 국 끓일 때 이제 그 간장으로 이제 제가 간을 한번 해봤습니다. 요리조리 이제 해보니까 아니 정말 이게 그 저 맛이 이게 조금
그러니까 맛이 좋다 이런 것보다도 어릴 때 그런 맛이 납니다. 어릴 때 이제 이렇게 그 저 장맛 있잖아요. 예, 우리 그 그러니까 그런 묘한 맛이 납니다. 요즘 뭐 식당에서 먹는 음식들, 뭐 식당에서 뭐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이제 그 맛하고는 다릅니다. 그러니까 제가 좀 옛날 때 먹던 이제 옛날의 맛들, 예, 그런 맛들이 나는 걸 확인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조선간장이 있으면 이걸로 한번 해보십시오. 그냥 담아놓고 두 스푼 넣어놓고 6개월 동안 놔두면 돼요. 예, 단 여러분 주의할 거는 온도 변화가 너무 많은 데다 놔두면 안 되고 보통 이렇게 선선한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봄, 여름, 가을, 겨울 뭐 다 온도가 비슷한데 별로 온도 차이가 이제 많이 안 나는데 그런 데다가 6개월 놔두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정말 맛있는 그런 장을 그런 간장을 여러분들은 가지게 됩니다. 그리고 그 간장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음식 할 때 이렇게 넣으면 옛날 맛이 나는 걸 느꼈습니다. 자, 오늘 조선간장 발효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